어제 아침에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또는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하거나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어떤 피조물도 이 세상에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 문제들이 우리의 시선을 자꾸 흐려놓는 거예요. 네, 여기저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시선을 흐려서 위에서부터 내리쬐는 태양볕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쬐고 있는데 그건 잘 모르고 우선당장 보이는 이런 문제들에게 우리가 시선이 가리워져서 그렇게 연약하게 살 때가 많다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31절부터 39절의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고 평생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9장에 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의 구원, 이방인의 구원,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4절, 저희는 유대인들이죠. 이스라엘,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이 없을 때 그들은 율법을 받았어요. 우리가 예배가 없을 때 그들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느 특권의식에 빠지면서 믿음과는 별개로 가는 거죠. 참 조심해야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특권, 하나님의 선민이다. 거룩한 백성이라고 그들을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먼저 인쳐주신 거죠. 근데 그 특권의식에 빠져서 나중에는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되고 만 거죠. 그들은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아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7절에 보면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칭함이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그거 다안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다. 거기 보면 이삭의 씨라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8절 또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거기 줄곧시다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얻느니라.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9절에 가보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10절.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거기 줄곧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요. 이삭이냐 이삭의 이후에 그 씨가 어떻게 전달되느냐, 에서냐, 야곱이냐, 이 문제를 할때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한 일을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뭘 따라? 택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그 중에 씨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말미암아서 오게 하려 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혈통적으로 보면 에서가 형이잖아요. 네,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럼 유대인의 혈통대로라면 에서가 약속의 씨가 되어야 되는데 에서는 저만큼 가고 하나님이 야곱을 약속의 씨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 뒤에 뭐라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된 거다 그래요.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야곱을 약속의 씨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행위나 어떤 혈통과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뇨? 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처음에 선민으로 선택했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인간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네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그들에게 혈통을 따라서 계속 예배 형태도 주시고 영광도 받으시다가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신 겁니까? 그럼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시는 불공평한 일을 행하신 겁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본문에 또 한번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16 줄곱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이 뭐냐? 시작.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절대 주권. 사람이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사람의 의나 공로나 행위나 또 사람의 혈통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강팍케 하시는 자 줄곧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말하면 때로는 불합리하고 불공평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사람은 가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도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공로나 혈통에 의해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인 거예요.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을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심지어는 유기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그럼 하나님이 긍휼이 없으신 분이 아니냐? 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을 버리시느냐? 그건 우리가 할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것을 만들고 저걸 만드는데 토기가 무슨 말하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간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쓰실 자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 붙들린 자일 뿐이지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마음의 고통을 표현합니다.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거기 졸굽시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음에 큰 근심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왜 그러냐? 자신의 동족이. 원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혈통이 유대인 아니에요. 자기의 동족이 구원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진 거잖아요. 자기의 동족이. 그 3절 보세요.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예. 네. 그러면서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예. 네.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내가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다. 내가 이스라엘 속에 사람이고 속한 사람이고 내가 몸에 할례도 받았다. 그러나 내가 혈통과 할례 받은 것을 가지고 이 말을 내가 안할 수는 없다. 내 양심의 고통이고 마음의 통증이 있는데 내가 말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구원은 할례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고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 인간의 구원이 혈통이 아니다. 예, 그 말을 내가 그들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말하겠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이 고통이 1절, 2절, 3절이 무슨 말씀이냐면, 나는 그 말입니다. 이게 전도적 측면,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 말이야. 내가 떨어지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내 동족이, 내 민족이, 유대인들이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 그런 간절한 마음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구원은, 인간의 구원은 절대적인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왜저 사람들은 구원하시고 우리는 구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기를, 야곱과 에서 중에 원래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지만 그 씨를 에서에게서 택하지 않고 야곱에게서 선택한 것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거나 공로가 있다거나 우리가 뭐 탁월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아멘. 우리 장로교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장로교회를 다니시면서 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대해서 모르면 그 장로교인이 아니에요. 물론 장로교인은 맞는데 교리를 잘 몰라서 그렇죠. 장로교회, 우리 장로교, 복음적인 우리 장로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인간의 행위도 아니고 혈통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쓰셔. 이렇게 보면, 아니,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어떤 때 보면 하나님 저를 쓰시더라고. 예를 들면,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감사할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또한 가지는 우리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써주시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강,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목숨 못 바칩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목숨 바쳐요. 목숨 바쳐. 생명 바쳐서 주를 섬깁니다. 우리가 이게 주의 일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열정이 없는 것은요, 이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까지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써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기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눈에 눈물이 없으면 그건 가짜일 수 있어요. 그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드려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 생명 드릴 수 있는 것이 특권입니다. 눈물이 나야 돼요. 내게 있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눈물이 나야 됩니다. 아까워요?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뭐 여러분밖에 없습니까, 사람이? 그리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아까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을 보면 아까워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뭐 큰 인심 쓰는 듯이 하나님 앞에 인심 써요? 참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특권입니다.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 물질 가진 사람이 부자가 뭐 한둘입니까? 돈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어찌해서 제 것을 써주십니까? 아멘. 이런 데는 아멘을 잘안할 거예요. 물질이 아까우니까. 내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아깝다고 생각하면요. 본인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드리는 거, 참 요즘 사람들이 너무도 이 감각이 떨어져 가지고 좀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나 뭐 다른 교회나 할것 없이 감각이 떨어졌어요. 예.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심각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너무도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작업 없는 나를 써주신 거 이거에 대해서 감동이 없다네, 감동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만 생각해도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야 돼. 구원의 감격이라고 해, 그거를 거기다 써놓으세요. 구원의 감격.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써주시는 거라 써줘. 무슨 우리가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전도자의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장로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권사의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구역장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니 우리는 목숨 바쳐도 하나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에게 드려도 아깝지도 않고 부족한 거예요. 아멘. 우리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하면서 마리아처럼 자기의 옥합을 깨뜨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께 부었던 것처럼 그런 헌신의 눈물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의 헌신은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억지로 한다. 헌신이란 말을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죠. 우리가 뭘 도와드립니까? 목숨 바쳐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를 써주시는 게.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데 우리가 헌신할 때도 감동의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눈에 눈물이 마르면 우리의 심령에 고장이 난 거예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감정이 메마르면 눈물이 없어요.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것이고요. 눈물이 난다는 것은 내 영성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메마른 것은 여기가 메마른 거예요. 여기가 메마르면 이 눈물이 안 납니다.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공로를 세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니 주님의 생명 다해서 감사해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메마른 구원의 감격이 다시 흐르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동의 기쁨이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니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감격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우리의 가슴이 식어가고 우리의 눈에 눈물이 말라가고 있음을 주님이 아시오니 우리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감동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을 섬기든 눈에 눈물이 흐르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감사와 감동의 눈물이 언제나 흐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